시야 가득 초록빛 융단이 펼쳐진 경기도 여주시 천남리. 강에 여기 오니까 시원해? 아름드리 나무 아래 데이트가 한창입니다. 시원한 나무 밑에서 추로 먹으면 얼마나 좋니? 이 남자 사랑에 빠졌답니다. 풋풋한 첫사랑이라죠. 저랑 맺은 인연도 가장 오래됐고 처음이 맞네요, 깡이가. 첫사랑 깡이로 시작된 고양이와의 인연. 지금은요. 예쁜이들 나와봐. 예쁜이들. 예쁜이들만 무려 12마리 한 지붕 아래 고양이 대가족을 이뤘답니다.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묘연이라고 하지. 어떻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옷깃, 아니 털끝만 스쳤는데 가족이 됐습니다. 혜성처럼 딱 나타나서 선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존재 자체로 선물이 되어주었으니 평생 보답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결심한 건 무한보살핌. 고양이들이 저를 흑다리 아저씨 느낌으로 항상 필요한 거 눈치껏 알아서 딱딱 챙겨주는 그런 흑다리 아저씨. 시골 총각은 지금 열애 중입니다. 천남리의 열두 고양이와 말이죠. 러브스토리 들어보실래요?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동물극장 단짝입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한 마리와 이야기인가 했는데 네네. 고양이들이 우르르 등장을 하네요. 본인 스스로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예, 고양이들을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와 예쁜이들의 시골살이 만나보시죠. 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여주에 왔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 초록빛 들녘이 싱그러운 이곳 주민 200명 남짓의 작은 마을 천남리. 아침부터 푹푹 찌는 무더위에 절단기를 꺼내든 이 남자. 오늘 주인공 성영 씨입니다. 일단 대충 한번 맞춰보고. 이 정도 장비가 전문가용 아닌가요? 뭘 좀 대단한 걸 만들려고 하시나 본데. 캐티오 안에 해먹 좀 만들어주려고 애들. 캐티오요? 예, 생소하죠. 예.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고양이들이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도록 만든 휴식 공간. 쉽게 말해 고양이 테라스? 이 정도면은 이거 같고. 일하는 성영 씨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이 집 동거묘들.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 따가운 시선 받아가며 해먹이 완성돼 갑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어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왔다. 야, 해먹 좀 완성하고 다시 보니까 꽤 아늑하네요. 작업하는 동안 잠시 가두어둔 고양이들을 다시 불러낼 차례. 실내에서 캐티오로 연결된 작은 문을 다시 열어둡니다. 그리고 바깥 문은 안전하게 닫아두죠. 나온다. 심사받는 기분일 것 같은데. 일단 냄새는 합격. 줄지어 등장하는 심사위원들. 낯선 물건에는 경계심 강한 고양이들이 새 해먹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녀석들, 이쁜이들. 어떠니? 나와봐. 아유,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었길래 카메라까지 설치하고 난리야. 두가, 위로 올라와봐. 두가. 두가, 어때? 좋지? 거기 누울 수도 있는 거야, 거기서. 엄청 시원할 거야. 캣닙 때문에 그런데, 뭐, 아이고, 편하긴 하네. 이만하면 심사 통과. 녀석들 반응을 보니 신이 납니다. 좋다. 수태 녀석들. 제가 만들었다는 거. 제가 직접 만들어줬거든요. 자재 사고, 또 이제 달의 나무는, 달의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개달의 나무는 또 뭔가요? 덩굴로 자라는 달액과 식물이라는데요. 네. 고양이들 기분을 좋게 하는 성분을 갖고 있대요. 보세요. 좋아하는 게 딱 보이죠? 야, 고양이들 저 취향 저격한 나무네. 그죠? 집고양이지만 바깥 세상도 마음껏 놀이라고 이 캣티오를 만들어줬다는데요. 실컷 놀고 난 다음에는 요 작은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죠. 야, 아이디어 좋다. 집고양이들에게는 최고의 환경이네요. 그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통로 넘어 고양이들의 진짜 생활 공간. 여기가 이 집 하이라이트입니다. 밖에서 보면 앞뒤로 총 두 칸짜리 집. 그중 마당과 더 가까운 앞쪽의 작은 칸이 고양이들 전용 공간이죠. 야, 공간 전부를 고양이 방으로 꾸민 거예요? 예. 어휴, 무지하게 넓네. 야. 어, 놀라시긴 구경 좀 해보실랑. 와, 이걸 와. 넓기도 넓지만 어디 하나 어질러진 데 없이 깔끔한 공간. 고양이들의 합숙소입니다. 아,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게 꼭 무슨 어린이집 같아요. 관리도 어린이집 못지 않습니다. 청소 한번 시작했다 하면 기본 1시간. 하루도 걸은 적 없는 아침 일과랍니다. 깔끔한 성영 씨 덕분에 고양이들은 아침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죠. 청소기 소음을 피해서 높은 곳으로 도망가기 바쁘답니다. 아유, 그러게요. 최다 올라가가지고 숨네. 저거 봐, 저 다 올라가 있잖아 지금. 아이, 청소기 쟤는 너무 시끄러워 정말. 아이고 녀석들 무서워. 어? 그렇게 무서워. 맨날 보는데도 맨날 무서워. 매일 듣는데도 매일 무서워. 청소하랴, 녀석들 어르고 달래랴, 이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랍니다. 숙소라는 직업이 보통 직업이 아니야. 특히 다미호 가정들은 이 고양이 털 때문에 조금 행복도 배지만 노동도 배라는 거. 그러고 보니까 고양이가 꽤 여러 마리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저희 위에 한 마리 더 있고 눈에 보이는 애들만 벌써 다섯인데 아니 대체 몇 마리가 같이 살고 있는 건가요? 이 집에는 실내에는 7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양이만 많은 게 아닙니다. 화장실에, 놀이기구에, 녀석들 살림도 한가득. 특히 벽을 타고 다니도록 만든 요건 성영 씨의 회심작. 캣워크라고 하거든요. 밑으로도 다니고 위로도 다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장난도 치고 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아주 기성품보다 더 길고 더 튼튼하고 넓어요. 제가 맞는 게 훨씬 좋죠. 아유, 솜씨가 좋으시네요. 이 안에 있는 거는 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센스 만점 재활용도 있답니다. 요게 본래 고깃집 가면은 무슨 후드 같은 거 있잖아요. 환풍구. 그거를 이용을 해서 만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터널. 캣 터널 있죠, 터널. 야, 아이디어가 아주 좋네요. 네, 실제로도 이 주름관 호스가 고양이 발톱에도 잘 찢어지지 않는답니다. 몇 개는 기성품으로 마련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중 고양이들의 운동기구인 캣 휠. 이렇게 타는 거랍니다. 아, 이거 저 고양이 러닝머신 아니에요? 예, 야, 애들이 아주 저 좋아하고 잘 타네요. 최고의 복지를 누리는 이 집 고양이들 정식으로 소개 좀 받아볼까요? 경자는 우리 왕자님. 간식 같은 것도 양보하고 노는 것도 좀 양보하는 스타일. 듬직해요 아주. 약간 소심한데도 듬직해. 도도하게 꼬리 세운 요 치즈 냥이는요. 누가가 우리 애들 중에 가장 활동성이 가장 좋거든요. 채용 냥이라고 아주 군살이 하나도 없잖아요. 봐보세요 우리. 어이, 진짜 그러네. 예, 에너지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요, 그죠? 요 녀석은 털의 무늬와 색감이 매력적인 미로.
이 집에서 제일 소심한 마네. 거기에 세잔, 앤디, 고갱도 있죠. 근데 저 고양이들 이름이 어디서까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경자 같은 경우에는 그 청경자 선생님 이름이거든요. 그 청경자협의 그림에 나오는 그 고양이 그림들이 있어요. 그 고양이 속 주인공하고 많이 닮았어요, 경자. 한번 비교해볼까요? 천경자 화백의 1989년 작품 그림 속 고양이 정말 경자 같죠? 네, 진짜 똑같네. 노란색과 갈색 털이 조화로운 세잔은 현대 미술의 아버지 폴 세잔의 붓터치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여러 색이 섞인 고갱에게서는 원시 미술의 거장 폴 고갱의 야성적인 색채가 느껴졌다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보니까 성영 씨 이 작명 센스가 이거 보통이 아닌데요. 해가 중천을 향하는 시간,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기 전에 마당에 나가 살펴야 할 게 있답니다. 아따 날씨 뜨겁다. 뜨거워. 아이 더운데 뭐 집에 계시지? 아니 대체 또 뭘 살핀다고 나가시는 거예요? 양이. 양이? 양이 어디 보자. 거기 있구나. 거기 있어. 양이 혼자 있어? 아니 고양이가 밖에 또 있어요? 왜? 달리 시원한데 잘 있네. 마당에서 돌보는 고양이들도 있대요. 더위 피해서 잘 있나 살피러 간 거죠. 거기 괜찮아? 어? 잠깐만. 어서 소리가 났는데? 오지 마. 그거 굳이 와야 되겠어? 어, 더워. 어, 미안해. 예, 깡이. 네, 깡이입니다. 일명 마당냥이라 불리는 고양이 중 대장인 깡이부터 털이 노란 치즈, 꽁꽁 잘 숨는 꽁이까지 모두 성형신의 식구입니다. 이 집에는 12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고요. 마당에는 5마리, 안에는 실내에는 7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랑 살게 된 계기가 옆에 집에 고양이들 밥을 좀 준 게 있었어요, 준 적이. 근데 얘네들이 밥만 먹으러 오던 애들이 근처에서 이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 니네 그 새끼 데려와 라. 어? 와서 아저씨가 도와줄 테니까 와서 새끼들 데리고 와. 그리고선 하루 정도 됐나? 갑자기 요 안에 요만한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 어, 새끼 데리고 왔어? 어, 정말 데리고 왔냐고. 어, 너무 깜짝 놀랐어. 갑자기 새끼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당시 임신 중이던 길고양이는 3마리. 그중 양이라는 녀석이 제일 먼저 새끼를 물고 왔답니다. 오, 진짜 이미 물고 왔어. 응. 야, 세상에. 조심이야. 응. 살아있는 거지? 이야, 참. 그렇게 반나절을 한 마리 한 마리 물어다 나르더랍니다. 아 진짜 신기하네요. 내가 또 데리고 왔어. 아유. 자, 엄마 저 저쪽에 있다. 응. 양이야, 거기 고생했어? 거기서 키우기 힘들었어? 어. 알았어. 이후 치즈와 꽁이도 어디선가 새끼를 물고 왔고 당시 창고로 쓰던 이곳에서 세 어미 고양이가 공동 육아를 했답니다. 하루아침에 저 고양이 대가족이 된 거네요. 아니 저희도 이렇게 놀라운데 그때 성영 씨는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스킨십이 가능하다는 거 너무 색다랐어요. 그 기분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어떻게 묘연이라고 하지 어떻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혜성처럼 딱 나타나서 그거를 뚫고 정착을 하더라고요. 어미 고양이들과 성영 씨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결과 그때의 꼬물이들이 이렇게 잘 자란 겁니다. 흔히 고양이들이 주인을 간택한다고 하잖아요. 성영 씨를 잘 간택했네요.
이젠 고양이들의 러브하우스가 된 성형시내.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은 얼마나 아늑할지 구경 좀 해볼까요? 뻥 뚫린 원룸형 공간. 무엇보다 색감이 예사롭지 않죠. 이 하늘색과 흰색의 조화가 꼭 그리스 산토리니 같아요. 그죠? 성형 씨가 직접 페인트 칠했네요. 주목할 만한 건 방 모서리에 설치된 보안시설. 고양이들 때문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CCTV.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CCTV. 아주 네. 외출 시에도 아주 유용하죠. 성형 씨 공간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 하나 더. 방 안 곳곳에 놓인 그림들입니다. 그러게요. 이쪽 고양이 그림이 있네요, 여기. 혹시 직업이 반평생 그림만 그렸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원래 그림을 좀 잘 그려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됐고 미대 서양학과 졸업해가지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전시도 했었죠. 2008년 첫 개인전을 열고 화가로 정식 데뷔했답니다. 고양이들에게 왜 화가 이름을 붙여줬는지 이제 알겠네요. 그렇죠. 여름 날씨가 변덕입니다. 쨍하던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네요. 구름이 너만 있어 여기에? 구름이만 있네. 아, 이 녀석들 다 어디 갔지? 마당 고양이들이 비는 잘 피하고 있나 점검차 방문. 여기 열똥이 있나? 땅이 여기 있어? 아유, 저 제국적은 마세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거센 빗줄기에 쫄딱 젖지 않을까 싶어 안고 데려갑니다. 너 어디 다닌 거야, 깡이야? 어? 그 안에 지저분한가 보대. 아이고, 연탄재 다 아이고. 마당 고양이들 챙기고 성형 씨가 향한 곳은 집 앞 텃밭. 채소도 길러요? 이야, 진짜 부지런하시네. 상추, 가지, 고추, 청양고추, 뭐 토마토, 파 이렇게 넣습니다. 뿌리까지 캘 것 없이 쓸 만큼만 가위로 싹둑. 좋았고. 3개 정도. 아, 비 많이 오네. 채소도 직접 키우는 걸 보면 요리도 꽤 좀 한단 얘긴데 뭘 좀 해서 드시려나요? 비가 오는 이런 날에는 무조건 이거죠. 굵은 멸치 등장했습니다. 비도 오는 김에 저랑 고양이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칼국수를 끓여보려고 합니다. 칼국수 좋죠. 아유, 근데 고양이가 칼국수를 먹나요? 네? 아, 고양이가 칼국수 먹는 건 아니고 염분 뺀 멸치는 고양이가 먹고 저는 이제 그 우린 물로 칼국수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아... 계속 헹궈서 소금기 싹 빼고 혹시 몰라 잔뼈에 내장까지 모두 발라냅니다. 근데 염분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맛있네. 이 정도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고, 누가 보면 저 어린 애기 키우는 줄 알겠어요. 참 정성 많이 들이시네. 이쁜이들 간식 먹을까? 이쁜이들 이쁜이들 간식 먹을까?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반응을 보이죠? 자, 자 조금씩만 줘볼게. 채용량이라 소개했던 드가가 가장 먼저 관심을 보입니다. 드가야 어때?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다시 들어간다. 아저씨도 밥 먹고 나올게. 끓여볼까? 멸치 우린 육수에 바지락 듬뿍 넣고 애호박 채 썰고 달달한 맛 내줄 청양고추도 송송.
자취 경력 30년 내공이 여지없이 발휘됩니다. 고추 좀 넣어서. 텃밭 채소 듬뿍 넣은 국수에 잘 익은 김치 더하면 칼국수 한상 완성. 와, 맛있겠다. 아침부터 고양이 돌보느라 바쁘게 움직여서 완전 꿀맛이겠네요. 어우. 아, 맛있겠다. 나 홀로 식사여도 정성을 다해 챙긴답니다. 어, 평소보다 멸치 많이 넣더니 맛있네. 원래는 도시에서 편하게 살던 남자가 작은 시골 마을까지 들어오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기 온 지 한 3년하고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작업실 따라서 이렇게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원래 제가 여기 작업실을 구하는 조건이 마당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찰리라고. 그래서 찰리랑 마당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작업실 구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만 그리는 성영 씨를 걱정한 동생이 당시 한 살도 안 된 찰리를 데려왔답니다. 그렇게 둘의 동거가 시작됐고 함께한 세월이 무려 13년. 찰리가 12살 되던 해부터는 걷기 힘들 정도로 관절이 나빠져서 예. 식사와 배변조차 힘들어하는 녀석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답니다. 하지만 찰리는 재작년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아, 그때 생각해보면 너무 아팠죠. 왜냐면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그냥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그냥 가족이었어요. 왜냐면 13년을 제가 이제 외출하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저랑 같이 자고 먹고 그 빈자리가 이제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펜로스 증후군이구나 싶더라고요. 예. 찰리를 떠나보낸 슬픔에 다시는 반려동물을 못 키울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찰리 덕에 지금의 고양이들과 기꺼이 연을 맺게 됐답니다. 그거를 극복하게 된 계기가 고양이들이 여기서 지내게 되고 옆에 있는 듯한 느낌? 그 찰리가 분명히 떠났는데 옆에 있는 듯한 느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고양이들을 제가 찰리가 보내준 선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찰리가 보낸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찾아온 고양이들을 기꺼이 받아준 거였군요. 참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인연이었네요. 시간이 어느덧 저녁을 향해 갑니다. 이맘때가 돼서야 성영 씨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데요. 아니 근데 집안에 뭔 철망이 쳐 있어요? 여기가 성영 씨 전용 공간. 고양이들하고 작업 공간하고 나름 분리를 시키려고 한 건데 한 효과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작업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 철망 너머에서 대놓고 감시를 하기 때문이죠. 이게 지금 이제 작업 들어가는 그림이죠. 이렇게 최근 시작한 작품이랍니다. 이제 막 밑작업을 마쳤는데 주제는 고양이. 화가 성영 씨의 모습 한번 좀 기대를 해보죠. 예. 야, 이렇게 다시 보니까 철망 안에 갇혀서 작업하는 모습도 은근 예술가답네요. 그죠? 예, 멋지네요. 근데 모델이 혹시 이 집 고양이인가요? 네, 마당에서 봤던 깡입니다. 이건 상추밭에서 노는 모습을 포착한 거래요. 이야. 지금 현재 고양이들하고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거를 조금 해학적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모델은 이 집 고양이들. 배경은 시골 풍경이 주를 이룹니다. 밭에서 쉬거나 노는 모습을 귀엽고 위트 있게 표현했죠.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개성 있는 작품이네요. 근데 저 성영 씨는 원래부터 고양이 그림을 그렸나요? 그건 아니래요. 예. 화풍이 바뀐 지 딱 1년 됐답니다. 처음에는 좀 비판하거나 사회에 대한 항의하거나 좀 강렬한 그림을 좋아했어요. 이게 예전 작품이랍니다. 와, 정말 이 같은 사람이 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느낌이 다르네요. 고양이가 참 많은 걸 바꿔놨네, 그죠? 지금은 이제 고양이 위주, 이제 시골 고양이 그런 느낌으로 요즘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거. 채색 작업에 푹 빠져 있는 성영 씨. 그 뒤로 호기심 대장 드가아가 나타나 살금살금 접근합니다. 저 녀석 저러다가 저 철망 안에 들어가겠는데요? 네? 네. 아까 울타리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된다던 말 이제 이해되시죠? 예. 드가, 언제 왔어? 어? 아저씨 그림 코치해 주려고 왔어? 드가? 응? 마음에 안 들어? 뭐야, 나 그리는 거 아니었어? 아이, 내가 직접 그려봐 진짜? 거기서만 봐, 드가? 직접 그리고 싶어도 참아. 드가의 따가운 눈총을 이겨내며 작업은 쉼 없이 계속됩니다. 고양이 아빠로 시작해 화가 성영 씨로 마무리되는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야, 그림 참 개성 있네요. 아니 그나저나 화가가 이 고양이 때문에 그쪽으로 화풍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고양이 사랑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찰리를 잃고 펫 로스 증후군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만나게 된 게 고양이들이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정말 각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보살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성영 씨도 고양이들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지만 반대로 고양이들 역시 좋은 주인 만났지. 그리고 그림의 모델이 됐지. 야. 묘생 역전이네요. 12마리 중에서 8마리가 벌써 모델이 됐다고 하니까요. 평범한 고양이가 아니죠. 모델 고양이들입니다. 그 고양이 모델들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꿈나라가 얼마나 재밌으면 실내 고양이들은 아직 꿈속 여행 중. 아이고, 성영 씨도 한밤중이네. 어? 아니 근데 침대 옆에 얜 누군데 방 안에 있죠? 마당냥이 깡입니다. 낮에는 마당에서 놀아도 잠은 꼭 안방에서 잔대요. 아침이 되면 또 이렇게 밖에 나갈 채비를 하고요. 멀리 가지 마, 알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네, 항상 날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마당냥이라고 부르죠. 마당냥이들은 이제 밤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가는 시기고, 왜냐면 화장실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실내보다 바깥 공기 마시는 게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깡이가 아침 산책하는 사이 집냥이들도 캐티어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깡이가 슬며시 동생들 곁으로 다가가죠. 아이, 형님 오셨습니까? 오라버니 안녕. 동생들 환영받은 깡이 무심하게 돌아가는가 했는데 살랑살랑 동생들을 향해 꼬리를 흔들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장난치며 잘들 노는 거죠. 이거 저 낚싯대 놀이 아니에요? 깡이가 마지 역할 제대로 하네, 진짜. 아침이면 늘 이렇게 동생들 캐티오 근처로 가서 어슬렁댄답니다. 내 꼬리가 치명적이긴 하지. 깡이 덕에 즐거운 아침이 지나고 햇살이 뜨거워진 그날 오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뙤약볕도 마다 않고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오는 이분, 성영 씨 어머니입니다. 아, 아들 보러 오셨구나. 아이고, 뭐 이렇게 또 바리바리 또 이렇게 싸서 오셨대요. 아들, 엄마 왔어. 가까운 양평에 사시는데 두 달 만에 오신 거래요. 뭐야 이게? 어? 닭, 삼계탕. 닭? 어, 삼계탕 끓여 먹으려고. 어, 여기 시원하네. 또 이건 뭐야? 이건 이제 묵은 김치라고. 김치? 어, 묵은 김치 묻혀가지고. 성영 씨 좋아하는 옥수수도 잔뜩 짜오셨네요. 어, 더워 죽겠다. 냉장고 좀 청소 좀 한번 해보자. 왜 안 돼? 아유, 냉장고가 뭐가 있나 좀 보자. 아, 뭘 뭐가 있어? 여기. 응? 너랑 같이, 아, 나도. 아유. 아, 술만 있네. 이런 건 빈 건 버리고. 아니, 이거 마시면 깨끗하게 먹고 버릴 어? 거야. 깨끗하게 먹고 버릴 거라고. 어. 나도. 아, 근데 수박은 있네. 어, 수박 사왔어. 어, 수박 가져오려다 안 가져왔구만. 어, 냉장고도 깨끗하게 하고 여름에는 이거 다 먹고 버려야지. 청결. 여름에는 청결. 알았어요? 야, 깡생수 들이키시네. 예. 엄마 잔소리엔 못당하죠. 그래도 아들 챙기는 건 어머니. 얼른 삼계탕 끓일 준비하십니다. 됐어.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한솥 끓이시네. 예, 어머님이 손이 좀 크신가 봐요, 그죠? 가스불에 올려놓고 이번에 할 일은 고양이 손주들 보셔야죠. 다 와. 와, 일로 와. 일로 와. 할머니 왔다.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낯이 익은 것 같죠? 할머니 오랜만이야. 아이고, 경자. 경자, 언니 노릇하냐? 혼났어? 어머. 먹어. 안 먹어? 할머니들은 뭘 꼭 이렇게 지금 먹이셔요, 그죠? 그냥 건강해. 많이 먹고. 아우, 살 너무 많이 쪘다. 아니, 먹으러 할 때 언제 뭐 갑자기 살 얘기는 왜 하시는 거야? 숨어있는 녀석들까지 찾아가는 할머니 서비스. 먹어. 새촘 해가지고. 어휴, 어쩌 이렇게 새촘 하나. 우리는 아들만 키워봐서 새촘한 거는. 아유, 고객이 애교가 얼마나 많은데. 건강만 해. 아유, 얘는 아주 잘 먹네, 따라다니면서. 고양이 다루는 건 서툴러도 손주 마냥 예쁜 건 사실입니다. 또 세잔. 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죠? 아이고. 나도 마저고. 응, 여기. 그거 개고 그거는 그렇게 했지 마. 시선으로. 그 사이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요런 거 익었잖아. 요런 거 익었잖아. 봐봐, 익었지. 오, 잘 익었어. 담백한 닭 가슴살 먼저 발라냅니다. 이유는 뻔하죠. 가자. 우리 간식 주러 애기들. 우리는 누가?
좋아하는 닭가슴살 왔다. 우리 좋아하는 닭가슴살. 네, 줘볼게. 많이 말고 조금씩만 먹어. 이때가 초복이었대요. 몸 보시나라고 고양이들도 같이 챙기시는 거래요. 먹어? 어, 먹네. 와서 먹어.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야, 역시 할머니 사랑이 최고다. 성형 씨가 멸치 뜨던 때랑은 먹는 속도가 다르네요. 그죠? 예. 이제 두 분도 보양해야죠. 닭 가슴살은 없지만 양은 충분합니다. 잠깐. 그럼요. 삼계탕의 백미는 야들야들한 닭다리죠. 게다가 엄마표 아니겠습니까? 맛있다. 잠깐. 이거 꽁지를 버려. 응응. 기다려. 기다려. 다 알아서 버리지. 아, 50이야 엄마 50. 대답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 모습이 또 아이같이 귀여우신가 봅니다. 그래도 이왕 온 거 할 말은 하셔야겠다는데요. 오지. 결혼을 해서 저렇게 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는 엄마는 두 놈 중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뭐가 모자라서 안 그러냐? 이럴 땐 침묵이 정답. 성형 씨 현명하네요. 현명해요. 너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이 그냥 교문 앞에서부터 그냥 쫙! 엄마 그렇게까지 너무 과장하면은 신고 들어가 허위 사실로. 그랬었잖아. 어? 경문서 그때가 가수 서태지? 서태지지? 서태지랑 똑같은 거예요. 어 진짜 진짜 서태지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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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죠? 그러게요. 오, 저 정도면 허위 사실은 아닌데요? 어머 나는 그렇게 인기인 줄 몰랐어. 그러나 야속하지만 아 옛날이요. 고양이 아빠로 살고 있는 아들을 보는 심정 어떠신가요? 아유 엄마랑 부모는 결혼을 해서 알콩달콩 사는 게 좋지. 뭐 나는 생각할 때는 그래. 단계 가서 새끼 낳아서 사는 거 봐야 되네. 근데 지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서 지금은 많이 밝아졌어요. 지가 좋아하는 거 그림 그려가면 자기가 사랑하는 고양이 봐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일 본인한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고 행복이죠. 어머니가 집으로 가신 그날 늦은 오후 집안 기류가 심상치 않답니다. 집안에 혼자 고기는 위로 맨 뒤 세상이랑 마늘만 치워놓을게요. 마늘 없으면 골치 아플. 마늘 없으면 취약 취약. 마늘 없으면 마늘 세장 세장인데 마늘가 사라졌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안 보이는 상황. 아 집에 CCTV 있잖아요. 얼른 저 돌려보세요. 얼른. 아, 네. 찾아야 돼. 돌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찾아. 마네의 동선이 발견될까 싶어 녹화된 걸 돌려보는데요. 찾지? 나갔는지도 모르니까 나오는 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마네 발견. 아, 어떡해. 어떡해. 아, 저게 왜 열려 있었지?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아. 고양이 특성상 탈출하더라도 한동안은 멀리 가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집 주변부터 탐색합니다. 아, 이거 빨리 좀 찾아야 될 텐데. 노란 고양이 네. 혹시 보셨나요? 못 봤는데 까만 거만 보이던데. 까만 거? 네. 노란 게 누구 건데요? 저희 집에서 사는 고양이인데 노란 게 한 마리 나와가지고. 아이고 마네야 어디가 있니 지금? 바로 그때 호랑이가 끝
저 멀리 밭에서 나와 풀숲으로 향하는 마네 발견. 어 맞네 맞아 살짝 이쪽으로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옷감이 못 지나가겠어. 일로 가야. 다시 마네. 급한 마음에 녀석을 놀라게 한 걸까요? 냅다 줄행랑을 칩니다. 아이고 마네야. 마네가 몸을 숨긴 곳은 폐가의 마루 밑. 야 이거 못 참고 먹거니 나오잖아. 하필이면 또 마루 밑으로 들어갔냐 또. 아, 여기로 빠져나왔나 보네. 이리로 들어간 건 확실한데 털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못 꺼내. 혹시나 마루를 지나 집 뒤쪽으로 빠져나갔을까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아, 금방은 못 잡아. 오지 않는 거. 지금부터는 마네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나름의 유인책은 준비해서요. 여기는 왜? 여기도 캣티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당 고양이들이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위해 포획하던 방법이래요. 캣티어 안에 사료를 두고 유인한 다음 캣티어 문에 묶은 긴 끈을 이용해서 멀리서 조절하는 거죠. 와,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안에서 제가 있을 때 일로 들어오면 뒤로 돌아서 이렇게 닫을 거고 요거는 제가 근데 마네가 이전에도 집을 나간 적이 있나요? 마네가 본래는 저 마당냥이처럼 지냈거든요. 마당에서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구내염을 앓게 됐어요. 바깥에서는 약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에서 생활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안에서 생활한 지. 아이고 이 아픈 녀석이라 더 걱정이 되겠네요. 아 어떡하죠? 아 큰일 났네. 더 이상의 대책도 없으니 마냥 답답하기만 한 시간이 흘러서 결국 해가 졌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안 돌아온 거예요? 네. 밤이 깊을수록 성영 씨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아이고 이거 참. 그리고 자정을 넘겨 새벽. 마당에서 뭔가 포착됐습니다. 분명 고양인데? 대문이 아닌 옆집 담장을 넘어 마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캣티어를 향해 다가가죠. 어 그래. 마네가 들어가. 잘한다. 조금만 더. 그 모습을 CCTV로 보고 마당으로 나온 성영 씨. 마네가 또 놀라서 도망가지 않도록 미리 연결해둔 줄을 조심스레 잡아당깁니다. 문 닫기 성공. 와 다쳤다. 다시 나오지 못하게 얼른 문을 걸어 잠금니다. 이로써 새벽 3시가 돼서야 마네 무사히 귀가 완료. 아이고 감사합니다. 10년 감수한 성영 씨와는 달리 마네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표정. 마네야 너 나갔다 왔어? 어? 가출한 거니 외출한 거니 어? 아저씨도 걱정했어. 괜찮아 쉬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다행이죠. 아유 10년 감수했죠. 걱정 많이 하셨었나봐요. 아, 네, 엄청요. 아, 이럴 때마다 심장이 쿵당쿵당해요. 아, 잠깐 바람 쐬고 온 건데, 아이 놀라게 해서 죄송해요. 마치 1년 갔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이고, 진짜 하루가 1년 같겠네요. 아이고, 네. 네. 아니, 그나저나 만에 지금 잘 지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잘 지내기는 하는데 오. 그날 현관문 여는 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즘 성영 씨가 문 단속을 더 철저히 하고 계신답니다. 만에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나가지 마. 그리고 너 지금 구내염 이거 치료해야지. 맞아. 그럼 안 된다, 정말. 네, 네. 안 그래도 성영 씨가 요즘 야심찬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요. 네? 집고양이들이 바람 쐬러 나가던 캣티어 있잖아요. 그거를 마당 전체로 넓혀줄까 한답니다.
전체를? 어. 그러면 성형 씨가 고양이 집에 원체 사는 결과 아닙니까? 뭐 그럼 어떻겠어요. 성형 씨 정말 고양이들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오늘도 뭐 더 해줄 건 없나 고민 중이라는데요. 간밤에 사건 싹 잊을 만큼 맑은 날입니다. 아이고 벌써 일어나셨네. 어제 늦게 주무셨는데. 오늘은 작업을 좀 해야 한대요. 아 깡이 그림. 와 고새 많이 칠하셨네. 색감이 진짜 예, 전문가답네요. 그죠? 고양이를 그리는 화가 성형씨. 그림의 의미가 남다르겠죠. 계속 현재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거죠. 담아 갖다 보면 이제 저의 삶도 보일 거고 고양이의 삶도 보일 거고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변화할 거고 정체되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작품의 끝은 없는 것 같아요. 모델이 된 고양이의 삶도 고양이를 그리는 성형 씨의 삶도 그래서 모두 행복합니다. 아, 다 됐다. 성형 씨의 14번째 고양이 작품 상추밭 깡입니다. 이야 털 표현한 거 봐봐. 이거 진짜 리얼하네요. 예, 혓바닥 돌기까지. 아이고 섬세하네 진짜. 깡이 실제 모습과 똑같지만 색감 덕분인지 강렬한 느낌이죠. 이야 이거 한 점 사고 싶네요 진짜. 예. 햇살이 뜨거운 여름날의 오후. 그림 작업을 마친 성형 씨가 이번엔 붓이 아니라 공구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유, 하여간 아주 그냥 부지런하시네요. 정말 바빠. 마당 고양이들을 위해 시설 보수를 할 거래요. 이거 겨울에 좀 따뜻하게 좀 있으라고 만들어준 건데 우리 야옹기도 겨울지. 이때가 7월 중순이었으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신 확실하게 준비했다네요. 친환경 쿨 매트 대리석입니다. 아 녀석들 시원할까? 시원하네. 아이고 힘 다 썼다. 오케이. 맞겠다. 이때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 쉼터의 주인 깡이가 공사 감독하러 나왔나 본데요. 깡이야 어디갔다 왔어? 시원한 데 있었어? 어? 시원한 데 있었어? 너 시원하게 해줄게 깡이야. 어디 안 가도 되겠군. 테이블 아래 대리석을 튼튼히 고정하고 시원한 물을 뿌려 열기를 식혀주면 깡이 여름 쉼터 완성입니다. 아이고 끝났다. 야 파라솔까지. 어이구 근사하다 정말. 깡이 일로 와봐. 이거 보자.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아이고 시원해. 완전 시원해. 일로 와봐. 어 일로 와. 어, 자 한번 아저씨가 올려줘 볼게. 어때 거기 발 시원하지? 봐봐. 어? 아저씨가 만든 거야. 깡이야 어떠니? 좋지? 깡이 여기서 시원하게 있어. 어? 여기 얼마나 시원하니? 얼굴 시원하다. 올여름 잘 쓸게요 아저씨. 생일베리 감사. 고양이들이 저를 키다리 아저씨 느낌으로. 네. 항상 필요한 거 눈치껏 알아서 딱딱 챙겨주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 느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도 좋고 모델 아름답고 참으로 완벽한 한 폭의 그림입니다.